네, 머지 포인트 저한 40만 원 날렸댔죠? 네네. 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아, 왜요? 망했어. 망했어. 왜죠? 그냥 이게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환불은 안 해줍니까? 환불이요? 90%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데 네네. 몇 천억입니다. 아, 작은 회사가 단위가 몇 천억이에요? 네, 천억이 넘습니다. 야, 그렇게 커, 얘네가? 네, 천억이 넘어요. 왜냐하면 몇년 동안 운영을 했고 천억 네네. 원이 넘는데 얘네들이 금융 관련돼서 등록도 안 하고 운영했던 곳이잖아요? 네네. 그곳에서 천억을 뱉겠습니까? 안 뱉죠? 거의 힘들기 때문에 저는 시원하게 머지 포인트 당했고요. 내일 삼단봉 들고 가겠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회사 아닙니까? 대한민국 회사예요. 일단 부도 처리하고 깜빵에서 2년 살려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제 노역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황제 노역 하시기 전에 나의 야구 빠따로 한번 찜질 한번 해주려고 네네. 내일 삼단봉 들고 머지 포인트 본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유화각을 위하여. 아. 유화각을 위하여. 그리고 제가 유화각을 위해서, 이 유화각을 위해서 제가 또뭐한지 아세요? 뭘 했습니까? 제가 요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워치에 디지털 화폐를 도입한다고 했었죠? 네네.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쓰기 위해 갤럭시 워치를 샀어. 자, 여러분, 유화각의 유튜브에 미친 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샀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이게 도착을 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뭐, 안될 거예요. 왜냐면, 디지털 화폐, 이제 도입을 하겠다지만 디지털 화폐가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디지털 화폐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지가 테스트한다고 하지만 테스트할 디지털 화폐가 아, 없어. 그렇죠. 그냥 할인해서 산거 아닙니까? 아, 나중에 유화각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땐 다음 버전 나와. 하여튼, 이렇게 유화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다. 유화가 맞습니까? 유화각 맞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더 연합인데, 이제 크래프톤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하는 배그라는 게임을 만드는 크래프톤이라는 곳인데, 와, 수익률이 미쳤어. 돈 얼마 벌었냐? 15억을 벌었어요. 왜 어떻게 15억을 벌었고, 그리고 크래프톤 매수 단가가 100원입니다. 네네. 그래서, 와, 이분 진짜 투자 잘한다. 투자의 신이다 해가지고 조사해봤거든요? 네네. 이분은 창립 멤버래요. 아. 정말 저점 매수 잘하신 줄 알았는데, 창립 멤버구나? 아, 근데 대단합니다. 이런 걸 인증을 한다고? 멤버가? 이 아, 정도면 이사 아니야? 그렇죠. 이재용이, 야, 나 삼성전자 수익률 보여줄까? 이재용이 막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주변에 주식 보여준 느낌이야. 어.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오늘 80% 정리했다. 아, 네. 크래프톤 80% 팔았답니다. 창립 멤버가.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우리 당근마켓 있죠? 네네. 당근마켓도 어느덧 이제 3조가 됐습니다. 오, 어마무시하네요. 네, 이런 거 보면, 창립 멤버만 오지게 돈을 번다. 해가지고, 코인도 사실 이런 느낌으로 다들 많이 찍어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규 코인 찍어내는 사람들, 뭐, 빗썸에 최초 상장되고, 혹은 코인원에 신규로 코인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런 크래프톤, 미래의 당근마켓에 대기 위해서 한탕주의로 코인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코인 만드는데 얼마 드나요? 예전에는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수수료가 좀 싸져갖고 한 20, 3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더 기반일 때 기준이고, 크레이팅 기반일 때는 더 쌉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상장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지출이 드나요? 거래소 상장하는데, 뭐, 잡거래소 상장을 하려고 하면은, 뭐, 1억 안쪽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는 인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없습니다. 거기는 인맥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내가 소액의 자본 몇억 원을 투자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한탕을 위해서 노리시는 이처럼 창립 멤버들. 저렇게 코인을 찍어내는 분들이 사실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신규 코인, 듣보잡 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많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이오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를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상장팀이 있고요. 네. 그냥 괜히 해외 유명한 그 학자들 데려다가 이제 바이오에서 만든 다음에 뭔가를 개발하는 것처럼 상장시키고 털어먹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바이오가 제일 흔해요. 주식도 있는데 코인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코인도 인맥 싸움이 돼버렸다. 아, 그럼요. 코인도 다 인맥입니다, 이제.